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회 출입이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토론이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오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린 뉴딜 전력 수요 관리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이하경 국회 산자위원장입니다. 주최를 하셨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국가 시책입니다. 매우 중시되고 있는데, 공급 측면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자력이야, 풍력이다, 여러 가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수요 관리 측면은 홀씨되고 있고, 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도 과거에 비해서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운동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시스템으로 무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이렇게 수요 관리를 하는 이런 정책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하경 의원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또 바쁘실 텐데도 이런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정성희 소장님께서 코디네이터 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박정순 박사님, 정학근 박사님, 또 유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과장님, 박형기 상무님, 이용주 상무님, 김민재 부장님, 장준하 의원님, 부천상인님 등등 에너지 수요 관리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여러분들께서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에너지하고 관련을 갖게 된 것은 시민운동 할때 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가에너지위원회라고 그때 만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현격하게 변화를 뭐 꿈꾸지는 못했지만 그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대통령께서 계셔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때 만드셨죠. 에너지위원으로서 참여한 약간의 경험과 에너지 시민연대에서 수요관리 차원에서 대표를 하면서 몇년 동안 봤던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산업위원회 제가 국회의원으로 와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이 저로서는 뭐 굉장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국가 발전에 기여할 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뭐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또 개인적인 능력의 한계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수요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중앙부 하는 것보다 읽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기 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기존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전환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 전환 계획과 함께 획기적인 에너지 효율화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은 에너지 전환 계획이 중심이 된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탄소 친환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 만큼 발전 소비 과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보관하고 다시 쓸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효율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수요 관리 기술 산업의 현황과 역량을 점검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혁신 과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분들과 실제 EMS 사용자 여러분과 함께 그린 뉴딜의 정책을 검토 평가하고 그린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에너지 효율 정책과 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국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전력 수요 관리는 단지 전기 절감만이 아니라 이 미세먼지 감축, 그리고 화재 예방, 취약계층의 이제 이 사회복지 관리까지도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좌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고 발제자 토론자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신 박정순 박사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정순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일단 오늘 그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휴일연구본부장 정학근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부 에너지 효율과 유성우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벽산파워의 박현기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에너지산업 이홍규 자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창업허브의 장준하 매니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상희 주부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 오늘 그 진행하는 순서는 우선 그 발제가 있고 주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 토론 그 끝나면 플로어와의 Q&A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발제는 20분, 패널 토론은 각 10분 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제에 관해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그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학근 박사님께서 맡아주겠습니다. 네, 박수를 맡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이크 쓰고 해도 괜찮겠죠? 네, 잘 들리시면 그냥 쓰고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에너지 효율연구본부를 총괄하고 있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 출연연구소로서 지금 한 43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덕연구단지 대전에 있고요. 저희 연구원은 에너지 환경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에너지와 환경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발제를 맡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정부에서 발제를 한 뭐 그린 뉴딜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에너지 효율 향상이 우리 시대가 맞은 이 위기에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린 뉴딜의 방향성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내용을 먼저 발표를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관심이 에너지 효율 향상 쪽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의 전반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린 뉴딜과 어떤 방향성으로 연관을 지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같이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를 우리 후세들은 이 1800년도부터 2100년 이거를 우리가 예전에 뭐 쥐라기의 뭐 백악기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후세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를 탄속이라고 정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2018년도에 세계 제1차 에너지 공급을 보시면 화석연료가 84.7%, 대부분의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에너지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혁명 이후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났고, 이것들의 대부분을 화석에너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석에너지를 쓰다 보니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기후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이 화석에너지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환경 공해 문제,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기술 혁신, 그리고 고효율 저탄소 사회, 수소경제 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인류가 앞으로 꾸준히 지속해야 될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세계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1.5도씨 시나리오를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180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한 1.0,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0.8. 몇도 정도가 상승해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계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1.5도씨의 상승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남겨진 온도는 0.5도씨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넷제로 사회로 갈수 있는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IPCC라는 세계 기구에서 발표한 지구의 온난화 곡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의 산업화와 에너지 소비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0년도에는 1.5도의 돌파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당장부터라도 CO2 배출량을 줄여가지 않으면 2040년도에는 우리가 1.5도씨를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기 전 세계적으로는 1.5도씨 시나리오를 통해서 1.5도씨로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IEA를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핵심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에서 얻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에서 오면 그 에너지를 저희가 태양에서 받아서 쓰고 나머지를 지구 복사라는 걸 통해서 우주로 내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화석 에너지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CO2가 공기 중에 많이 노출돼서 지금 지구 복사가 타임 딜레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에너지를 받고, 예를 들면 12시간 동안 지구 복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타임 딜레이가 생기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CO2를 줄여야 된다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됐고요.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까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시나리오든지, 뭐 1.5도씨 시나리오가 됐던, 2도씨 시나리오가 됐던, 거기에서 에너지 효율이 한40% 정도를 담당을 해야 이 시나리오대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역시 중요하지만 그 포션은 35%로 에너지 효율과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은 시스템을 지금과 같은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를 35%로 공급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니까 그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을 고민하는 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런 1.5도씨 시나리오가 됐던 2도씨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민의 방법은 뭐냐면 에너지를 덜쓸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덜쓸수 있는 구조 내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을 할까, 약간 에너지 공급 방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효율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도 역시 효율 향상이 수요 관리 시장을 통한 소비 구조 혁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에 작년 8월에는 효율 혁신 전략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그리고 8월에 발표한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 계획 모두에 에너지 효율 향상, 수요 관리가
되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업부에서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인데요. 에너지 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제1의 에너지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존에는 수요 관리를 단순히 소비의 입장에서 줄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 수요 관리 자체가 에너지 공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업부, 예를 들면 산업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하고 있는 산소가 1억 7,600만 TOE 정도 됩니다. 이거를 2030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천만 TOE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따르면 건물에서 7,700만 TOE, 산업에서 1,200만 TOE, 수송에서 한 1,000만 TOE를 줄여서 앞서 말씀드린 한 여기 3,000만 TOE 정도를 줄이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줄여야 되는지를 조금 보시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산업이 한 61%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이 한 19%, 그리고 건물에서 한 18%에서 20%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 분야에서 줄여야 되는데 기존의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효율 혁신 체계에서는 IEA에서도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었냐면 산업과 수송, 건물 이 세 가지 분류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을 거냐, 개별 기술을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기술이 새로 들어왔냐면 이 디지털화라는 기술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 디지털화가 어떤 거냐면 데이터, 그 다음에 분석, 이걸 커뮤니티 레벨로 확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걸 용어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산업하고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FEMS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 건물하고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게 BEMS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업, 수송, 건물 모든 분야에서 EMS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핵심이 디지털 기술이 반드시 융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방식을 택했냐 그러면 지금 이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의 효율 향상은 대부분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고 지금 필요한 것은 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도 도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장기적인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이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현재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하고 융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토론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코로나가 결정한다는 이 문구가 오늘 저희 토론에도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토론에도 10월 달에 준비가 됐다가 서울시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지금 11월로 연기됐고요. 이 코로나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결정될 정도로 이 코로나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경기 침체 그리고 글로벌 교육에 위태한 위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돌파할까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게 아마 그린 뉴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코비드가 어떻게 우리가 저희한테 다가온 위기로 제일 절감하고 있는 위기인데요. 사실은 이 코비드 뒤에 더 무서운 것은 이 불황입니다. 이 코비드로 인해서 생기는 이 불황. 이 불황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되게 이슈인데요. 사실은 그 불황 뒤에는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후위기라는 더 큰 위험이 저희한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을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게 이 불황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 이런 주안점에 의해서 아마 한국판 뉴딜이 정립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운 방식이어야 되고 국가와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뉴딜과 다른 거는 뭐 그린 뉴딜은 전 세계적인 이슈고요. 거기에 한국은 우리만의 강점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새롭게 병합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디지털 뉴딜을 새롭게 추가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한국판 뉴딜이 설계되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이 방향성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은 사실은 뭐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세 가지 테마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결국은 진입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넷제로 사회로 우리나라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방을 하셨죠. 거기에 잘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린 뉴딜의 역전 분야를 살펴보시면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이루겠다. 2025년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35조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7.6조 원을 투자를 할 계획을 국가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약 40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약 4조 원, 그리고 SOC 디지털화를 위해서 16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같이 토론해보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디지털 뉴딜을 왜 하느냐 이런 거를 하겠다. 그린 뉴딜을 왜 하겠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과연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도 사실 인프라를 까는데 거의 사업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고요. 그린 뉴딜도 사실 사업 위주의 재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융합한 몇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융합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건지를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우리가 뭘 위해서 갈 거냐를 좀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목표는 뭐 지속가능한 성장, 뭐 미래 사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업들이 되면 그렇게 결과가 지어질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결과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에너지 효율 혁신하고 연계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토론을 해주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에너지 효율 혁신과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경험했던 사례를 하나 들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자리에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에너지재단의 최영설 총장님 참석해 주셨는데 산업부의 예산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에너지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정부에서 돈을 한 400억, 500억을 받으면 3만 가구, 4만 가구의 저소득층 가구에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뭐 벽을 개보수해주고 창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뭐 난방 공사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이건 역시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1년에 예산을 한 500억 드리면 한 3만 가구 정도의 가구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고 사실은 이 집을 개보수하기 전에 어디부터 개보수하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 개보수가 일어났을 때 얼마만큼의 절감량을 갖는지 그리고 이렇게 개보수를 통해서 탄소 배출은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화하다 보니까 지금은 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3만 가구를 개보수 혜택이 들어갔고 그 효과로 에너지 절감량은 전체적으로 얼마가 줄었고 그 에너지 절감량을 탄소 배출로 환산하게 되면 몇만 TOE가 연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은 연간 지속적으로 하니까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에만 포커스해서 둘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그리고 정량화할 수 있는 각 수단을 같이 도입해서 갈 거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히 이렇게 발제를 마치고요. 토론해 주실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아마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발제 감사합니다. 장학균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패널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 순서는 제 우측에 이용규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는 걸로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용규 의원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산업에서 기술 자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홍규입니다. 방금 정학근 박사님께서 에너지 효율의 향상 필요성하고 정부 정책 관련 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수요 관리 시스템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주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해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밴스, 펜스와 같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 활용 확대를 지원하고 있고 고효율 기기나 조명기기 확산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500만 호에 대한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정책 지원을 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고요. 수요 관리를 위해서 또한 공장 빌딩 등 아파트에 대한 전기 소비를, 아낀 전기를 전력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수요 관리 시장을 개설해서 아낀 전기에 대해서 판매하여 보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서 저렴한 고유보양 발전기를 저렴한 수요장으로 대체해서 전력 수급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 중에서도 보면 아쉽게도 고효율 기기 보급 사업이나 수요 관리 사업에서는 표준 지열 같은 일부 정책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나머지 기타 정책은 성과가 아마 부진하다라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로 성과가 부진한 정책에 대해서 주요 요소인 EMS 시스템하고 수요관리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EMS, 현대 EMS나 펜스 시스템은 주로 심축시에 적용되는 배선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나 이런 데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서 공급돼서 전문화된 전문 엔지니어링 인력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화시키기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뱀스나 펨스 시스템은 주로 그 큰 해외의 글로벌 기업들이 70, 80% 이상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고비용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호환에 대한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걸먹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신뢰성 등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주 요인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요 관리 사업 관련해서는 예, 지금 정부에서 소규모 전력까지도 아껴서 지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인 중소형 디얼하고 국민 디얼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태를 살펴보면 만든 지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요관리 시장은 대규모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 표준 디얼 위주의 시장이 많이 거의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중소형 DR에 이제 어려움은 물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가 작고 참여자가 아주 다수기 때문에 그 관리자를 둬서 수요 관리하기 위한 수익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용자가 이런 DR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어하는 방식이 DR이 발동되면 사용자가 수동으로 직접 제어를 하는 방식입니다. 아직도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받든지 통보를 받아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미흡한 실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원인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런 소비자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고 이 전략과 우리 정책을 지원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최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용자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고요. 소비자 단위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시별 요금제, 저희들 요즘 요금은 개시별로 부하 시간대별로 요금이 차등화되어 있는 요금제를 주로 주택용을 제외하고선 쓰고 있는데요. 물론 주택용도 이제 금년부터는 도입한다는 제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절약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DR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최근에 개발돼서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 거래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호실 단위의 클라이언트 단, 사용자 단의 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거를 결합을 해서 시스템이 점점 확산해서 빌딩 관리 시스템으로 되고 마을 관리 시스템까지 확산할 수 있는 바텀업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통칭해서 저희가 표현하기는 ICT 기반의 IoT 지능형 EMS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DR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혁신 정책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책은 그런 모든 걸 다 최신 기술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최근 저희 같은 에너지 관리 시스템 회사가 발표한 개발 완료한 시스템이 그런 정책이 포함될 수 없어서 좀 최근에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 쪽에 종사하는 바로는 그 이런 IoT나 ICT를 기반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최근 많이 개발 여러 회사에서 진행도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정부에서는 아시기 어렵겠지만 이런 효율화 관련돼서 개발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될 수 있는 테스트 기반을 제공 좀 해주시고 그게 성과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거를 본 사업 정책에 포함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결과도 바람직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예, 아울러서 예를 이제 고가 같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아파트 500만 원 스마트 계량기 보급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 보면 스마트 계량기의 활용도가 지금 현재는 전력량의 정보를 획득해서 활용하는 이런 쪽에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런 AML이라는 인프라가 그 많이 깔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DR도 연계할 수 있고 EMS 관리 시스템도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시스템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책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사업화에 어떻게 들어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우리 그 보급 환경을 조성할 거냐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금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정책 지원도 있을 수 있고요. 입법화나 뭐 이런 것까지도 필요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뒤따라져서 진행이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무리로 최근에도 얼마 전에 언론을 봤는데요. 에너지 관련 법안이 굉장히 지금 근 10개 가까이 발의가 돼서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EMS 관련 법안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요. 일단 소비자의 자발적인 이렇게 함으로 해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전력력 절감을 유도하고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켜 기후변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 사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산업의 시장 조성을 통해 보급 활성화 및 전문 역량을 축적해 감으로써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20초짜리 저희 시스템 영상이 있어서 20초 정도만 보시고 종료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이용규 위원님 그 의견 감사합니다. 지능형 EMS의 그 보급 확산 필요성과 그다음 관련 정책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기술 산업계에 참석해 주신 우리 박현기 상무님께서 의견 주목하겠습니다. 예. 벽산파워에서 수요관리 사업을 쭉 지금 맡고 있는 박현기 상무라고 합니다. 이용규 의원께서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조금 그 다른 쪽 저희 지금 자료는 작성했는데 좀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관리 사업이라는 부분은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드밴스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 에너지 효율화라는 게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게 아무 때나 막 절감을 하는 게 아니라 개통에서 필요한 시점에 절감을 해주게 하는 게 수요관리입니다. 즉 향후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할 때 개통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즉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늘어날수록 개통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거냐 하는 부분은 특히 개통을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저희 그 전력거래소나 한전이나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전력 개통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개통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단일 규모로 100기가가 넘어가는 전기를 하나의 자원에서 움직이죠.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시장이 여러 개죠. 개통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빌려올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전기는 모든 에너지에서 가장 유효한 그 에너지인데 한 가지 딱 이슈가 있습니다. 즉 공급과 수요가 항상 맞아야 합니다. 그 공급과 수요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블랙아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대형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인데요. 그렇다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때 모든 게 다 좋냐? 네, 아닙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갈수록 개통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왜 그러면 수요 관리가 중요하냐? 앞으로는 수요와 개통이 항상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 운영이 돼야 합니다. 그게 수요 관리죠.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에너지 효율화는 사실은 수요 관리 관점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기가 남을 땐 더 많이 써줘야 합니다. 그게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겁니다. 즉 전기를 우리가 아끼는 걸 시간, 즉 언제 아낄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 되고요. 농담으로 저희끼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효율화는 킬로와트 아워를 줄이는 건데 앞으로의 에너지 효율화는 킬로와트를 줄이는 거죠. 즉 킬로와트를 줄인다는 건 어느 시점에 줄이느냐, 이게 꼭 필요한 시점에 줄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수요 관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6차 시장입니다. 저희 수요관리 시장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나름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따르죠. 그 아쉬움이 뭐냐면 수동입니다. 지금 저희 제 자료 중에 저희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나라가 지금 약 한 4.3기가 정도? 대략 뭐 원자력발전소 4개 정도의 어떤 자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 자원은 국가에서 이 개통이 불안할 때 바로 사실 1시간 이내에 멈출 수 있는, 안 쓸 수 있는 전기가 지금 4.3기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두 가지 이슈가 있죠. 17년도 이후부터 정체되어 있습니다. 즉, 뭔 소리냐. 우리나라 지금 DR이 대부분 공장 단위의 대규모 사업장인데 할 사람은 다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공장에 가서든 전기팀장한테 수요관리 사업 이야기를 하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공장이 수요관리에 참여를 안 했으면 생산 공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시장은 포화 상태죠. 두 번째는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1시간 시장입니다. 즉 1시간 전에 발령이 나면 저희 코로나 발생하고 일본을 되게 많이 우습게 생각했죠. 팩스 문화 이야기 많이 합니다. 팩스 가지고 하고 전근대적이다. 저희 사실은 DR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욕할 그 입장이 아닙니다. 한 시간 전에 시스템상에서 연락 오면 문자 날리고 그 문자 가지고 또 전화하고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이제 끕니다. 매우 정근대적인 방식이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굉장히 좋은 서비스 모델과 전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정체되어져 있고 자동화되지 못한 부분이죠. 물론 이게 공장 단위 쪽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간단합니다. 작은, 즉 빌딩, 그다음에 가정 이런 쪽으로 점점 이 수요 관리를 늘려서 지금의 어떤 대규모 자원 중심이 아니라 실제 소규모 자원, 좀 더 나가서 보면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국민 DR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 DR도 기본적으로의 방식은 자동화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국민 DR을 돈이 안 돼서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바닥바닥 우겨서 잘릴 각오를 하고 한 300가구 돌리고 있습니다. 300가구 돌리는데 들어간 돈에 지금 현재 사업 성과를 다 따지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가입한이라고
저 얼마 전에도 저희 아파트 그 저 백현마을 가가지고요. 그 저 라면 한 봉다리 이게 라면 그 이렇게 밥 네 개 묶음 하나씩 주면서 그 3,500원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주면서 사인 받았습니다. 그 사인 하나 받는데 제가 보니까 마케팅용으로 한 고객당 한 5,000원 쓴 것 같아요. 한 200가구 정도 하여튼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모았는데 가구당 한 5,000만 원, 가구당 5,000원 썼는데 그 가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용 이익은 한 500원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상태로는. 하지만 그런 국민DR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제 수요관리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첫 번째가 일단은 수요관리라고 하는 사업 자체의 중요성을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국민들, 국민DR이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말 우리나라 에너지가 그냥 단순하게 줄이는 게 아니라 개통과 전력 개통과 연계되어진 굉장히 뛰어난 어드밴스된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고 내가 이걸 참여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개통에는 실질적인 에너지 효율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아쉽지만 절대로 제가 돌려보니 문자 보내도 안 줄입니다. 줄일 리가 없죠. 예, 저희 지금 지금 국민DR 발령이 언제 나오냐면요. 미세먼지 발령과 또 같이 나옵니다. 절대 안 줄입니다. 성과는 나와요. 왜? 그냥. 예, 눈감 땡감 나오는 겁니다. 운이 좋아서. 그래서 이걸 제가 고민을 해보니 정말 가정은 어떤 자동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이제 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AI가 도입이 돼서 전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들을 잘 이 AI가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수준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주민은 몰라요. 사용자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를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절감될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이용규 의원하고도 같이 일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뭐 홈 네트워크나 이런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뭐 스마트 홈이나 이런 쪽하고 이걸 어떻게 융합을 시킬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내 한 가지입니다. 뭐 가정용이 됐든 빌딩용이 됐든 이런 기본적인 밴스나 이런 것과 연동되는 즉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이 뭐냐면 수요 관리는 앞으로 에너지, 특히 지역형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지역 분산 전원 정책으로 갔을 때 수요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수요 관리를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영역으로 해야 합니다. 즉 융합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독립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다른 어떤 자동화, IT와 에너지의 결합, 에너지 효율화라고 하는 것과 수요 관리와 결합. 그래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그 분야를 합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제도 정책들에 대한 지원들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들은 사업자대로 어떤 서비스 모델이나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정책은 정책대로 융합된 정책들이 좀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에 포커싱이 되냐면 저는 우선 저희 나라가 이미 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수요관리가 되고 있으니 비록 가정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를 쓰는 거에 사실은 이 가정용 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작지만 이게 파급 효과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시민 체감형으로 갈 수 있고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어떤 지원책 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미약하나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할 거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을 중심에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좀 저희 직원들과 시민 체감형 에너지 효율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제 개통 연계 정확히 좀 풀어서 쓰면 시민 체감형 개통 연계되는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화두를 우리가 좀 같이 좀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어떤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하고요. 뭐 주제넘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그때서 이제 그 시민 체감형, 또 개통 연계형, 체감 가능한 DR, 그다음 오토 DR의 어떤 확대 필요성 이런 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아직 그 EMS 사용 경험을 공유하세요. 그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전상희 주부님과 장준하 매니저입니다. 전상희 주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상희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살고 있고요. 7살, 10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이고요. 먼저 제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실사용자의 자격으로 정책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작은 의견이지만 제 경험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의 소개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집은 일반 주변 가정들보다는 전기 사용량이 좀 많은 가정입니다. 월 평균 450에서 500kW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때로는 그 이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한 이후로는 월 평균 90에서 110kW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미비하고 소소할 수 있겠지만 모아놨을 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100kW가량의 전기 사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전기 절약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대기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들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나 전력 낭비에 심각성에 관심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저 스스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부터라는 인식의 전환점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역시 대기전력으로 인한 전력 낭비와 환경문제를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 보호를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거듭될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일상생활 또한 스마트해져서 생활의 질은 높아지고 있지만 그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환경을 보호하고 전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상 속에서 실천하기라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대기업 통신사에서 스마트홈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전제품들을 제어할 수 있지만 저처럼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들이나 건망증이 점점 이제 심해지시는 분들에게는 일일이 휴대폰 앱을 켜서 제어하는 게 매우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TV에 포함된 부가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전기 에너지 절약 및 관리가 아닌 서비스적인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전기 절약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서 전기를 제어하는 데 굉장히 편리하고요. 원터치로 일괄 제어가 가능해서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뭐 개별 제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실생활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좋은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활용도가 떨어진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만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제품의 쓰임이 실생활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제 오다가 생각이 났는데요. 재작년쯤에 저희 집에 에어컨 사용을 하다가 콘센트가 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콘센트를 교체를 하고 그냥 잊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번에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랑 계속 24시간 집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계속 풀가동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잊고 살다가 계속 에어컨이 꺼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화재 위험 때문에 계속 전력을 차단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외출할 때 이제 항상 시간에 쫓기느라
사용하던 전기들을 다 켜놓고 외출할 때가 많은데 집 밖에서 휴대전화로 앱을 켜서 원터치로 집안의 전력들을 다 차단하고 제어한다는 게 너무 편리하고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는요, 에너지 절약 및 관리에 대한 관심을 크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건 고작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정도였는데 지금은 생활이 바뀌고 인식이 전환되면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환경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절실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같은 기술들을 통해서 전기 절약에 대한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전기를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과정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들이 또 모이고 모이면 우리의 환경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정들에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았으면 좋겠고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불편한 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이고 확실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어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환경은 저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됐고요. 스마트한 기술 및 제품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환경을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많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정착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 관리 시스템 EMS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에너지 절약 효과도 있고 환경보호 효과, 게다가 자녀교육 효과, 편의성도 좋고 그다음에 EMS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계획까지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장순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 실사용자인 장준화입니다. 국회 토론회라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석 기회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서울창업어근의 키친 인큐베이터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창업어근은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선별한 우수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는 곳이며 키친 인큐베이터는 요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창업 전 매장 운영 및 메뉴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테스트베드 사업을 일환으로 EMS, 에너지 관리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평소에 전기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한정공지서 이런 것들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지서를 보더라도 사용량에 대한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EMS를 적용한 후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일, 월 단위 전기 사용량 및 절감량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기 절약에 대한 리마인드인데요. 솔직히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전기 절약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 잘 쓰고 있고요. 또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통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 수치들을 보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세 번째, 전기적 요인에 대한 화재 예방입니다. 일반 사무실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요식업 특성상 화재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는데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염려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실생활의 편리함입니다. 퇴근 시마다 전기 제품의 콘센트를 뽑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퇴근자가 일괄 제어를 통해서 전원을 끄고
제가 외군 중이더라도 외부에서 앱을 통해서 확인 및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또한 스케줄, 시간대를 설정해서 보다 편리하게 이런 전자기기들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스템 사용의 간편함입니다. 기존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필요시 손쉽게 이동 설치가 가능하고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만 있는 전기 절약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기 전력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작은 관심만으로도 낭비되는 전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이런 작은 관심과 노력들로 환경 파악에 대해 즉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지구온난화 등을 막는 것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같이 실생활에서 편리하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서비스들이 많이 보급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여기서는 전력 사용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전력 절약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다가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민채 부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에너지 시민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에너지 시민연대는 지금 20년째 계속 전국적인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시민들에게 많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같이 함께 하자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에너지 전환의 정책들, 그 다음에 또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들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과 혁신, 이런 내용들, 또 기술까지 융합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기조들,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갑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역할이 좀 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부 주도형의 사업들, 이 갖는 단점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예산 투입이 되고 실행이 되고 또 진행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단발성이거나 혹은 성과 목표 지향성이 아무래도 뚜렷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낮은 수준의 결과를 빠르게 이제 시행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앞에 많이 해주셨던 ICT를 결합한 것들, 융합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 이런 방법들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사용자분들도 계셨듯이 시민들이 이게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만들어가는 이것들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국민 인식이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들이 굉장히 성공적이게 이행이 되려면 이게 아주 적합한 건 아닙니다만 저희 이제 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밝히셨듯이 코로나가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국민 인식이 어떻게 에너지 사용에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전반부하고 또 최근에 10월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600명 정도를 이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이제 여기서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거의 한 60%가 그렇다라고 이제 응답을 했고요. 또 국민이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절약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거의 30% 가까이고 그냥 적절히 보통이다 수준이 50%로 좀 사실 실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의식에 비해서 사실 낮게 나타났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전제품을 새롭게 구입을 했는가, 그랬을 때 구입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고려사항으로 받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었을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또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이 에너지 으뜸 가정 효율 지원 환급 제도 이런 굉장히 지원 제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국민의식을 또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국민의식에 대한 점검과 이것들을 어떤 것에서 또 세부적으로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홍보나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반적인 국민의식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사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의 담당자들이 수행을 결국 하는 사람 입장인데요. 이분들이 핵심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이 안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온실가스 감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게 결국은 내가 굉장히 이바지하고 이게 정말 필요로 하고 우선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려면 이분들에 대한 이제 내부적인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선제적이고 의무 교육이 좀 시행이 됐을 때 이 담당자들도 그리고 또 이 건물이나 시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같이 이 우리가 목표를 지향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이제 뭐 가정 부분이 세 번째이긴 합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산업 부분이긴 하지 않습니까? 의식 변화에서는 가정 부분이 가장 또 효과적이긴 하지만 산업 부분에서의 뭐 이 ERS 제도 활성화도 지금 이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코 사업을 조금 연계를 해서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에스코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되고 축소가 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좀 목적에 맞게끔 좀 원활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좀 혁신적이게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50 넷제로라든지 뭐 2030 온실가스 감축 이런 목표들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민적인 수용소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결과와 진행 과정이 마련이 되려면 좀 연속성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가지려면 국민들이 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너지 효율과 이제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요관리 실무자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ERS와 이제 ESCO 산업이 활성화 필요하다는 등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성우 과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발제 자료, 저희 토론 자료에 있는 내용은 그냥 외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에너지 효율과장으로 작년 2월부터 일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겪어본 그런 어려움이랄까?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에서 부문별로 나눠보면 산업 부문이 한 62% 정도 되고요. 수송이 18.4%, 건물이 20%. 건물 안에는 가정 부문, 상업 부문 합해서 17.5%, 나머지 공공 부문이 2.4%. 그래서 보시면 제일 큰 게 산업이고, 그 다음에 건물하고 수송이 각각 한 20%씩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효율 향상하고 수요 관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효율 향상, 수요 관리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산업 부분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이런 포션이 높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여러 번 소개했지만 에너지 효율혁신 전략이라고 작년에 발표한 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욕차 에너지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를 했는데 그거 만드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따로따로 많이 만나봤어요.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 아예 업종별로 나눠서 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미 이제 자기네들이 줄일 만큼 다 줄였다. 여기서 정부가 추가로 더 뭘 하라는 것은 말은 속은 짝이다. 그래서 상당히 반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업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효율혁신 전략이나 지금 합리화 기본 계획이 보시면 혹시 뭐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원단위, 목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앞에 자발적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자발적 효율 목표제. 자발적이라는 걸 저희가 거기다가 이렇게 한 이유가 그 뭐 효율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데 대한 산업계의 그런 부담이랄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스킨이라고 해서 이제 뭐 독일 제도를 좀 벤치마크 하긴 했지만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여기도 소개되어 있는데 ERS라는 건데 ERS라는 게 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이게 원래 뭐 유럽이나 미국의 이제 조별 여러 주에서 하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자가 자기네가 판매하는 자기네가 판매하는 에너지 수요자 수요자의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를 에너지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가령 한전이 전기를 산업용 전기를 판다 그러면 사는 그 공장의 설비를 한전 돈으로 개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이제 에너지 공급자한테 지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에너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그 수요단의 절감 요인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공급자가 그 직접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효율 절감 목표를 정부에서 부여하고 뭐 이런 스킴인데 이 ERS라는 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처음 얘기가 나온 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거를 이제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의무화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시범 사업 중인데 저희가 내년 중에 저희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해서 ERS를 법에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뭐 공급자한테 어느 정도 의무를 지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법에다가 담아서 본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추진하고 있는 바고 그 다음에 산업이 여러 가지 하여튼 제약이 많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부터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수송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연비 제도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고 승용차 평균 연비 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제조업자들한테 뭐 과징금 부과하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일반 작은 승용차들에 비해서 중대형차의 에너지 그 낭비 뭐라 그럴까 원단이 훨씬 그 좀 떨어지거든요. 한 5배 정도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고 하는데 그 저기 뭐 15인승 이상 뭐 3.5톤 이상 이런 화물 승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비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임에도 아직까지 저희가 못 하고 있으나 지금 그동안에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같이 협업해서 그 중대형차에 대해서 연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1차적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이제 검증 단계를 거쳐서 중대형차에 대해서도 연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승용차처럼 바로 의무화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수송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내연기관이 지금 주로 있지만 친환경차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친환경차 보급이 중요한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또 뭐 저 충전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이란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가 건물 부분인데 건물은 국토부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건물은 크게 신축 건물하고 기축 건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제로 에너지 빌딩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서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제로 에너지 빌딩 로드맵에 따라서 일정 그 크기 이상은 따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로 에너지 빌딩이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20% 이상이고 효율이 몇 등급 이상이고 상당히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기축 건물입니다. 기축 건물이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기축 건물은 뭐 저희나 국토부나 그 지원하는 제도는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건물의 외피, 단열, 창호 뭐 이런 데 에 대해서 그 리노베이션 할 때 2차 지원을 해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뭐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도 그 올해 신규 추경 예산으로 에너지 진단을 노후 건물들이 하면 노후 건물 에너지 진단 비용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로 마련을 해서 에너지 진단을 통해서 절감 요인이 나오면 그, 뭐, 에너지 설비 개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기축 건물은, 건물주들이 민간이잖아요. 민간 건물주들이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에너지 효율 얘기할 때 항상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주하고, 그 다음에 세입자하고 입장이 아예 다른 거예요. 건물주들 초기 투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효율 투자를 하면, 굳이 그걸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지만, 그, 세입자들은 에너지 절감 요인이 있고, 이제, 저기, 전기요금이 낮으면 좋기 때문에 투자하는 걸 원하고. 그것이 하나의 딜레마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상당히 큰 숙제고, 저희가 이제 국토부하고 같이 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기축건물에 대해서 효율 평가를 하고, 그 효율 평가 결과가 기축건물의 자산가치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그린 뉴딜하고 전력 수요 관리, 에너지 효율 향상 뭐 다 좋은데 효율 향상이 보니까 이게 이제 부문별로 이렇게 특색이 다 있고 어떻게 보면 강론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효율 향상을 위에서 총론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대규모 재원을 집중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규제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그, 저기, 뭐라 그럴까, 피해라 그럴까, 상당히 힘든 문제고, 재원도, 저희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얼마만큼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자기네 매칭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상대가 대상이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 규모라는 게 또 얼마만큼 될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전기 요금의 가격 기능이 회복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오일 쇼크나 이럴 때 국제 유가가 높을 때 전력 요금이 비쌀 때 그때는 그 효율 개선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하려는 그 수요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중금리가 높았고 정부 용자자금 금리는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럴 때 투자해야 자기네들한테 그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같이 그 거의 제로금리가 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 용자자금 금리를 아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전력 요금부터 이자율부터 모든 게 다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획기적으로 효율을 혁신해야 되는데 이게 참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저희 효율 혁신 전략이라고 발표할 때도 저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걸 다 찾아봤고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IAEA 보고서를 제가 몇 번 읽어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파면 팔수록 참 어렵다. 그래서 효율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 그래서 뭐 전기요금을 막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민간에다가 규제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그런 참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저희가 지금 다 기록을 해서 실무적으로 또 검토해보고 저희 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고 특히 오늘 아까 그 가정에서 EMS 설치하신 사례는 저도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집중하고 있던 분야는 주로 이제 공장 EMS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EMS 시스템이었고 개개 가정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을 못 썼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상당히 그 중요한 말씀을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분별로 지금 그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각 부분별로 어떤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요금이 계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효율 사업이라든가 수요 관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사업이 어떤 수익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그 수익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효율의 가치가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효율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 이 전력 요금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감하는 전력의 가치가 높으면은 효율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효율과 관련된 또는 이제 수요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노력이 있지만, 그것이 다른 쪽의 어떤 그 전력 요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하고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정책적인 노력도 역시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그 패널 토론을 마치고요. 이제 플로어로부터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그 질문을 갖다가 받고 응답을 드리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신지 다 간단히 네. 밝혀주시고요. 예, 지금 저 하이투자증권의 사회사로 있는 양진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뭐 저 밝게 제가 한번 길게 말씀드릴 건 없겠고, 저자 뭐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요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발전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그 저 백산 파워의 상문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이 시장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뭘 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 그래서 저는, 아, 잠깐만요. 얼핏 듣기에는 우리 전상희 주부께서 말씀하신 이런 바로 연결이 되면 그럼 그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한번 여쭤보세요.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요 관리 사업 전체에 대한 프로세스 자체는 생각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전력거래 시스템하고 다 연결돼서 돌아가고요.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긴 어렵고요. 네네. 다만 지금 금방 직접 말씀하신 아까 그 가정으로 연결되는 네네.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DR입니다. 국민DR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안에 시스템을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기술과 프로세스와 사업자가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고 이 수요관리 사업이라는 인센티브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력거래 시장의 전반적인 그 우리나라 전력 요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그걸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결정이 납니다. 네, 현재 나와 있는 인센티브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니, 그래서 과장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조금, 예, 아무리 저 과장님 계시지만 이 전력시장 전체 체계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그게 저희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건, 물론 제가 그 부분을 좀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전반적인 전력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좀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하지만 자, 그런 베이스를 한다선 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네트워크와 이제 신축이죠. 신축 같은 경우는 홈네트워크 사업자와 연결을 해서 그 홈네트워크의 어떤 그런 컨트롤이나 시스템과 연동해서 이런 아까 말한 국민대를 좀 시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EMS나 이런 솔루션과 연계를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을 현재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노력 중이고요. 국민대는 나온 지 1년뿐이 안 됐습니다. 네, 이제 DR은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7차 사업 넘어가고요. 이제 국민대는 이제 1년 됐죠. DR 사업자가 25개인데, 국민대를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은 둘 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돈이 안 됐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래를 보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제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단지 단위의 어떤 에너지 효율화를 노리고서는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고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진 못하지만,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화 또는 뭐 다른 뭐 스마트 홈이랄지 홈 네트워크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꾸준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여기 지금 한국에너지산업하고도 또 같이 협력 관계를 갖는 이유가 한국에너지산업이 가지고 있는 저런 EMS 솔루션과 저희 수요관리를 어떻게 융합했을 때 효과도 더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수익을 더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아까 그 저기 장로보고 하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났는지 그거는 안 봤으셨을까? 네네.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그게 없... 아. 네네. 그 제가 지금 따로 뭐 이렇게 증빙할 그런 거 뭐 자료는 안 가져왔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 30% 정도? 네, 그 정도는 예전보다 절감됐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세요. 한국에너지 산업의 이만주입니다. 산업자원부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영리사업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참고로 국토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여러 가지 경로로 저희가 학습도 하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 이제 그린 리모델링 정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부분 LH공사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통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 오늘 같은 현안은 EMS와 어떤 그 DR의 어떤 마켓, 어떤 효율화의 어떤 중요적인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어떤 뱀스 개념이 아니고, 소비자, 예를 들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어떤 호실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EMS의 어떤 신개념적인 시스템과 DR의 결산파워 성무님이 오신 것 같은데, 여러 것이 연계한 그런 어떤 간접적인 지원 방식의 정책적인 방향은 고려를 안 하고 계신지, 또 혹은 또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원 정책 있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 성능 집회 한번 추가한다든지, 그다음에 설계 기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좀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이런 정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의견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먼저 그린 리모델링, 그다음에 설계 기준 반영 이런 설계 기준이라든지 그린 리모델링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쪽이긴 한데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그 TF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회의하고 안건을 논의하고 뭐 같이 협업할 분야를 논의를 몇 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분야를 저희가 국토부에 제기를 해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그 EMS를 이제 활성화시키자, 발전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하고 뭐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보고 할 때 지금 오늘 주로 나오는 이제 EMS는 사실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햄스거든요. 홈 EMS고 주로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고 뭐 특히 일본 EMS 성과가 좋은데 주로 햄스고요. 뱀스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레코드가 아직까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렇고 저 중소기업부도 그렇고 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햄스예요. 공장 에너지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데, 펜스의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다 이제 전기 얘기만 하시잖아요. 펜스 실제 가보면, 전기, 열, 가스의 유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기를 달아서, 계측점마다 다 이제 계측기를 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계속 보다 보면 어딘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여기 유량이 너무 많다 작다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비를 어떻게 고친다거나 바꾼다거나 뭐 그런 수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펜스 설치한다고 바로 효율 향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의 그런 걸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먼저 설치하고 지나서 그게 효율 향상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도 들고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그렇게 하는데 뭐 3억, 4억 들고 막 그러니까 그중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 정도 되니까 나머지 자부담이잖아요. 그래서 펜스도 사실은 저희는 보급을 막 확대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체에서 뭔가 효율 향상에서 절감률이 나온들 그게 실제 자기네 입장에서 그게 자기네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회수가 될 거냐 몇 년 안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문제였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참 그 제가 새롭게 배우고 가는 거는 제가 주로 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정의 그 홈 네트워킹 뭐 펜스 이쪽인데 펜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을 만들 때 다른 나라 사례들을 많이 보는데 펜스에 대해서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사례가 아직까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한번 저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가정 단위에 이런 사실은 거의 전략에 뭐 한정되긴 하지만 이거를 효율화하고 이걸 DR하고 연계하고 하는 것들을 DR은 또 이제 저희 거는 아니고 옆에 거에 사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아까 그분 국토부하고 좀 협업 논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저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펜스나 뱀스의 어떤 그 배선 공사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한 어떤 고비용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한 어떤 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감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벽선타워 같이 중견, 커다란 중견 기업이 현재적으로 수작업을 하고 있는 현상이 이런 시스템과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런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뭐 어떤 사업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끝으로 한 번만 더 말씀하시죠.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산업계, 그 다음에 시민, 사용자, 그 다음에 우리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까지 여러 가지 그 의견을 갖다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보다 진일보한 그런 정책 개발을 갖다 하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이제 그 오늘 토론회 이제 마치는 걸 하고요. 마이크를 사회자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이었습니까? 애초 저 우리 정학근 박사 발제에 의하면은 향후 20년 안에 지구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대재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념이나 체제를 떠난 문제로서 인류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모든 뜻 있는 인류를 동참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앞장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도와 기술적 시스템과 의식, 이 3자가 통일적으로 가야 제대로 된다. 그린과 디지털의 결합,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이것도 올바로 이제 설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기술적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기술을 설치해놔도 의식이 또 따라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토론을 심화시켜가지고 정부와 산업 그리고 우리 소비자인 국민들이 각자의 역할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주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